지금 지훈이도 진짜 바쁘던데? 너 갑자기 부적이 하더라, 너. 아니, 이게. 너 노렸냐? 노렸냐? 노렸어? 오해야,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사람이 전성기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네 뭔데 지금 또 치고 올라오냐고. 너 요즘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네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? 진짜? 혹시 뭐 잘못했나? 어? 네가 뭐야?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가? 효리가 서울에 올라오려면 새벽 5시부터 준비를 해서 약간 효리가 지금 약간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그러지. 야, 너 그 꼬만 춤 못하게 했더니 뭐 이상한 거 하던데 봤어? 너 뭐야 이거? 너 이건 뭐야? 너도 좀 가만히 있어 좀. 아, 그게 아니라, 아, 그게 스타일이 팝핀들이 댄서들은 그렇게 해. 이걸 한다고? 형, 그냥 그건 내 프리스타일이에요. 너도 좀 이게 당분간. 네. 그래, 당분간 우리가 자제해. 그쪽은 하지 마. 저는 사실 우리가 주에 이렇게 한 번씩 만나잖아요. 저 예전 느낌이 들어서 너무 설레요. 아, 그래?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 효리 누나 만날 때 누나는 잘 모르겠지만 무대 할 때마다 되게 설레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이효리는 대한민국 온 남자들이 다 이효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엄청났지.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효리는 그때쯤 뭐 대시를 했었어야지. 이제 와서 다들 대시. 그때 대시하기에는 화가 너무 많았어. 뒤늦게 이제 와서 그때는 어? 아니, 토크가 상당히 진하네. 야, 그때 너랑 근데 나랑 사귀었었으면 이런 자리에 안 왔겠다. 못 오지. 그치? 못 오지. 무슨 상관이야? 그래? 소쿨. 넌 하니? 넌 해? 괜찮아? 나는 못해. 아이고, 어떻게 해. 그래서 못 나가는 프로가 많았어.